대구시는 지난 4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충전은 시장 1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사로 이번 협약으로 시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에 협력기로 하고 한국충전은 마트와 백화점, 은행과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다중이용시설에 급속 충전기 15기, 완속 충전기 10기를 설치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200대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전기차 2,000대를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일륜차 등 보급 차종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